리스트 컴프리헨션입니다. 상당히 또 재밌는 주제예요, 그죠? 우리가 알지브라 수업, 그래 수학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들을 그대로 있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어지는 수학 시험, 수학 과목에서도 여기 있는 이 해스컬을 써서 여러 가지 공식들을 풀어 나갈 거예요. 보면 현재 X 이거 많이 보던 거죠. 우리 중급 1년차 수업 어디서 봤던가요? 중급 1년차 수업에서 볼까요? 중급 1년차 여기 있죠. 여기에서 알지브라 2A, 2B 그리고 초급 4년차 영수통합의 알지브라 1C 이쪽이죠. 1ABC 여기서 우리 공부 다 했던 그러한 주제들입니다. 그것들이 여기서 다시 나타났어요. 보면은 이거 보니까 익숙하시죠? 그때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자, 1에서 10까지 이렇게 두 개 있는 거, 그죠? 이걸 x로 가고, 그런 다음에 x 곱하기 2 해라. 이게 인풋, 그죠? 인풋이 되고, 이게 아웃풋이 됩니다. 그죠? 인풋과 아웃풋. 그럼 아웃풋이 이렇게 딱 떨어져 나옵니다. 그죠? 그리고 이렇게 또 조건을 달 수가 있어요. 이걸 프레디킷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인풋인데, x는 1에서 10까지이고 요 인풋 되는 것을 우리 수학 용어로 뭐라고 했었나요?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있고 어쨌거나 네, 프레디킷 얘는 조건입니다. x 곱하기 2가 12보다 크다. 그런 x에만 한해서 여기를 보내서 아웃풋을 뽑아내는 거예요. 그죠? 이게 프레디킷입니다. x 곱하기 2. 그렇게 같은 말이네요. 이렇게 해도 되고 x가 6보다 크거나 같다 하더라도 상관이 없죠. 그죠? 그래도 같은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한번 볼까요? 요걸 이렇게 적을 수도 있고 이렇게 하고 자 x는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요것을 이렇게 적어줄 수도 있겠죠? 6 이렇게 하더라도 결과는 같습니다. 같은 프레디킷이 되는 거예요. 다음에 모두 이것도 배운 거죠. 모듈레이트 나머지가 7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3이 되는 것만 이렇게 보내라 하는 거죠. 그러면은 결과가 이렇게 밑으로 딱 나오게 됩니다. 우리 공부했던 내용이죠. 주의해야 될 점은 이거 백틱을 쓴다는 겁니다. 모두 수학 중급 수학 1년차에서 알지브라 시험에 딱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다음에 이거는 뭘까요? 분방돼 있네요. 분뱅 XS 돼 있는데 X가 10보다 작고 작으면은 그럴 때는 붐 아니면 방이라는 거죠. 그래서 xs를 x에 보내고 그 중에서 x는 add 짝수이다. 그렇죠? add 이것도 펑션입니다. add라는 펑션에 파라미터로서 x가 던져준 거예요. 그러면은 짝수이면 true 아니면 false 되겠죠. predicate은 true, false 둘 중에 하나 값을 리턴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연속을 보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볼까요? 이렇게 그냥 정의를 한 겁니다. xs가 이렇다라고 하는 건데 이 xs는 여기 있죠. 그렇죠? 이제 펑션 정의한 겁니다. 분방이라고 하는 펑션의 파라미터 xs가 이렇게 되는 거고 다음에 연속은 이 펑션의 뭐예요? 바디 부분이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7부터 13 해서 계속해서 던져주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짝수인 경우 x가 짝수라고 하면 7이 짝수인가요? 아니죠. 아니니까 붐. 그죠? 아니네요. X가 10보다 작은 것 중에서 아드가 짝수가 아니고 홀수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좀 황당했겠어요. 제가 짝수라고 하니까 이분이 짝수고 아드는 홀수죠. 그죠? 그럼 이렇게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또 이번에 볼까요? 10에서 20까지이고 X는 13이 아니고 15도 아니고 19도 아니고 프레디킷이 3개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을 다 이 경우가 다 트루가 되는 경우에 한해서 이 x가 x로 전달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떨어져 나오죠. 그런 다음에 또 밑에 있는 거는 u 50 y는 80 11 x 곱하기 y 해라. 그러면은 2하고 8하고 곱하고 2하고 10하고 곱하고 2하고 11하고 곱하고 다시 5하고 8하고 이렇게 곱해서 나가게 됩니다. 그 x 곱하기 y. 요거는 잘 봐두세요. 이걸 이제 벡터 곱하기라고 그러는데 벡터 멀티플리케이션,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
스칼라 프로덕트, 벡터 프로덕트 이런 개념들은 올해 이어서 또 공부하게 될 겁니다. 자, 이거는 이제 프레디킷이 이렇게 돼 있죠. 요게 인풋이고, 인풋이고 프레디킷 조건식입니다. 조건식 만족하는가 있습니다. 다음에 이번에는 뭐가 좀 뭐 많네요. 명사, 호보, 플럭, 포프, 어드젝티브. 어드젝티브 나온 드라마리죠, 그죠? 어드젝티브, 어드젝티브 나온 이제 그래서 마찬가지 이것도 똑같은 방식입니다. 위에서 공부했던 것처럼 똑같이 이렇게 곱해주는 거죠. 수학에서 행렬 곱셈이라고 얘기하나요?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다음에 이거는 뭐냐니까 이건 아무거나예요. 아무거나. 그러니까 이건 굳이 뭐 이름을 붙일 필요가 없다. 어나니머스 한 겁니다. 요거에서 XS를 보내서 어쨌거나 XS가 뭐든 간에 요거 XS를 보내서 뭐든 간에 이거 1로 리턴하는 거죠. 그렇죠? 요거 이 식과 그리고 위에 있는 요것들을 좀 볼까요? 요거는 이제 이걸 X로 보낸 다음에 그 X가 여기 X로 연결되잖아요. 그러니까 인풋과 아웃풋으로 연결해 주는 겁니다. 이거는 variable, 변수. 변하는 거예요, 값이. 한 번은 2였다가, 한 번은 5였다가, 한 번은 10이었다가 이렇게 10번 변하죠. 그러니까 변하는 거니까 이렇게 표시를 두 개 매칭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변함이 없어요. 상수입니다. 그럴 때는 이렇게 그냥 표현하면 됩니다. XS가 뭐든 간에 그냥 이름을 굳이 정해줄 필요 없잖아요. 어쨌거나 얘는 1이니까.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게 되면 이걸 X로 하게 되면 이거는 X가 되고 그 X가 1이잖아요. 그죠? X equal 1 해야 되겠네. 그죠? 자, 그렇습니다. 다음에 이거는 마찬가지 remove non-uppercase. 네, 대문자가 아닌 것은 제거해라. 소문자는 제거하라 말이죠. 그죠? 그래서 st라고 string 약자입니다. string을 받아서 다음 캐릭터를 뽑아내는 거예요. 캐릭터를 뽑아내는데 그 캐릭터에서 이것이 엘리먼트 a부터 z까지 대문자의 엘리먼트 속한다 말이죠. 그렇죠? c가 이 녀석의 원소인 경우 그죠? 그게 엘리먼트는 원소란 말이에요. c가 이 녀석 이 리스트의 원소인 경우에 한해서 c를 보내서 요 c가 리턴되는 겁니다. 잘 보시면 스트링이잖아요. 이것도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을 같이 섞어서 융합해서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니까 지금 여기서 이런 스트링 있죠. 이 스트링은 캐릭터의 리스트입니다. 그죠? H, A, 또 H, A, H, A 이렇게 이 캐릭터들로 구성되어 있는 리스트예요. 그러니까 스트링에서 C를 뽑아서 보내라 그러면 여기서 하나씩 하나씩 원소를 하나씩 하나씩 처음에 H 보내고 다음에 A 보내고 다음에 H 보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위에 있는 거와 똑같습니다. 위에 보면은 이 리스트잖아요. 리스트에서 처음에 2를 보내고 다음에 5를 보내고 다음에 10을 보내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이게 리스트인데 스트링 자체가 캐릭터들로 구성된 리스트이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 보내서 이렇게 남는 거죠. 그죠? 이것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어떻게 돼 있나요? 이거는 이제 리스트에 리스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 리스트에 리스트가 있고 다음에 XS를 X로 보내고 그죠? 그리고 2번 X는 2번이어야 되고 다음에 또 XS를 XXS를 XS로 보내고 프레디킷이 두 개가 나와 있어요. 그렇게 하면 처음에는 여기 어떻게 되나요? 얘를 이렇게 보내면은 이 전체 리스트 이 리스트 중에서 첫 번째 거 요 녀석이 뽑혀가지고 XS로 날아가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럼 XS로 날아간 다음에 다시 한번 XS에서 X로 보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얘만 뽑아서 X로 보내주게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조건식이 붙습니다. 프레디킷 붙죠. 붙은 다음에 이것이 짝수다. 그러면은 나타내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결과적으로 요 리스트 만들어지고 또 요 리스트 만들어지고 요 리스트 만들어지고 그죠? X가 나오는 겁니다. 주의해야 될 점은 얘가 나중에 나오는 거예요. 그죠? 상식적으로 보면 얘가 먼저 앞에 나오고 다음에 이어서 이게 나올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이게 뒤에 있는 것부터 맨 마지막 줄부터 이렇게 된다는 거 그 점을 여러분들 약간 신경 써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이거 버티컬 바 있잖아요. 이걸 가드라 그래요. 과드가 뭔지 가드가 뭐죠? 가드가 경투 경기할 때 가드를 올린다 할 때 그 가드잖아요.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우리가 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